안녕하세요, 복주공입니다. 첼시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구단주의자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모든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첼시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첼시는 새로운 구단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첼시와 영국 정부는 구단 매각 자금이 자선단체나 동결된 계좌로 이체되는 것에 합의해 첼시의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첼시는 인기가 많은 매물입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첼시 인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인 하나금융그룹과 CNP스포츠가 영국의 부동산 개발업자 닉캔디와 컨소시엄을 이뤄 첼시 인수를 위해 나섰다는 기사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인데요. 로이터통신을 포함해 다수 언론들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의 빅클럽을 인수한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인데요. 물론 다른 경쟁자들이 있어 아직 인수를 확신할 수 없지만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나금융그룹과 CNP스포츠 그리고 닉캔디는 첼시를 인수하기 위해 20억 파운드, 약 3조 1900억 원 이상을 입찰했습니다. CNP스포츠의 카탈리나 킴 CEO는 첼시에 대한 입찰을 준비하는 중이다. 놀랍게도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에 대한 투자는 한 번도 없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 첼시와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한국 서울에 본사를 둔 투자은행 및 금융서비스 회사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K리그와 한국 국가대표의 타이틀 스폰서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축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K리그2 구단 대전 하나시티즌도 인수하며 축구 분야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CNP스포츠는 런던과 서울에 본사를 둔 스포츠 컨설팅 회사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 핫스퍼의 금호타이어, 맨체스터시티의 넥센타이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현대자동차 같은 유럽 빅클럽들의 다양한 거래를 진행시켰습니다. 유럽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CNP스포츠와 하나금융그룹 그리고 첼시에 특별한 애정이 있는 닉캔디의 컨소시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캔디스블루 풋볼 컨소시엄의 대변인은 한국의 두 회사인 하나금융그룹과 CNP스포츠그룹이 캔디의 글로벌 투자자 컨소시엄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참여는 첼시의 글로벌 브랜드와 아시아의 충성도 높은 팬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축구 구단은 매우 중요한 커뮤니티이자 문화 자산이다. 팬들에게 축구를 되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른 경쟁자들도 있어 하나금융그룹과 CNP스포츠가 합류한 블루풋볼 컨소시엄이 첼시를 100% 인수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구단 시카고 컵스를 소유하고 있는 리케치 감독도 첼시 인수를 원하고 있고 미국 사업가 토드 보엘리는 스위스 억만장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또 포르투갈 기업과 뉴욕 제츠의 구단주 우디 존슨,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반을 둔 컨소시엄 등 다양한 곳에서 첼시 인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억 4천만 파운드, 약 2230억의 첼시를 인수한 아브라모비치 구단주는 첼시의 가치를 30억 파운드, 약 4조 7860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레인그룹은 첼시의 매각 임무를 맡았는데요. 첼시의 새로운 주인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되든 구단주가 변경된다면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첼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첼시를 인수한다면 어떤 재밌는 상황들이 나올지도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